하시다루입니다. 제가 오늘은 밑반찬 밥도둑 시리즈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여름 밑반찬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깻잎찜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그 파시다로 계란찜의 주인공, 저희 시어머니 장여사님의 60년, 여러분보다 나이 많습니다. 60년 이상 된 아주 향긋하고 구수한 깻잎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야채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예요. 일단 하나는 이제 향신채로 쓸 거고 하나는 이제 양념장에 쓸 거거든요. 양파도 일단은 반은, 이게 참 노하우인데요. 이걸 밑에다 깔고 볶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거는 큼직큼직하게, 향신채로 쓸 거는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념장으로 쓸 거예요, 양념장. 근데 이제 깻잎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주 작게, 만약에 뭐 당근을 쓰신다 아니면 뭐 고추를 쓰신다 그래도 이게 양념이 좀 크면은 막 돌아다녀요, 위에서. 그래서 깻잎 양념은 좀 이렇게 얇게, 가능하면 작게 손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잇부분인데 요게 양념장, 요거는 이제 향신채로 쓸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충 작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건 나중에 볶을 거니까, 밑에 깔릴 거니까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양념장으로 쓸 거니까 아주 작게. 일반적으로 양념장에 청양고추나 홍고추를 쓰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거를 양념장에는 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이거 나중에 그냥 뭐 다 돼서 드셔도 돼요. 드셔도 굉장히 맛있는데 양념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 같은 경우에는 다진 마늘 쓰셔도 되고요, 양념장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간에 쪄져서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서 항상 깻잎찜에는 편마늘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그 채칼 있으시면은 이렇게 갈아 놓으시면은 편으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일본 여행할 때 천원 하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샀는데 지금 한 20년째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념장에 들어갈 양파하고 파, 그 다음에 마늘, 요거는 지금 양념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지금 밑에 향신채 역할을 하는, 요건 아까 이제 그 보통 황태채인데 물에 담갔다가 꼭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는 요 밑에 이제 깔릴 향신채고 요거는 양념장 준비됐습니다. 자, 먼저 향신채를 볶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이를요. 오이를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은 이 야채들을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파랑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이거는 이제 황태 물에다 넣었다가 꼭 짠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볶아주세요. 자, 이 정도로 볶아주시고, 요게 자, 요 정도로 볶아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타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볶아주시고요. 나중에 얘네들이 깻잎한테 어마어마한 짓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잠시 옆에 두겠습니다. 자, 이제 60년 된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멸치 육수는요, 관련 영상 보시면 파시다로표 멸치 육수 있습니다. 그걸 꼭 내시고, 맹물에 하시려면은 그냥 깻잎집 안 먹는 걸로.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멸치 육수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발 딴 간장 말고요. 이건 양조 간장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조 간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간장. 국간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른 거 뭐 미정 이런 거 아니고요. 미림 쓰시면 돼요, 미림. 미림, 막 중국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깨로 이렇게 짜서 만든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깻잎이기 때문에 들기름이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참기름. 만약에 이제
들기름이 싫으시다 그러면은 참기름하고 식용유를 반반씩 그 양대로 쓰시면 됩니다. 들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탕 아주 조금. 설탕은 조금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이제 아주 조사놓은 양파하고 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편마늘. 이게 싫으시면은 뭐 다진 마늘도 상관없는데요. 드셔보세요. 진짜 이 중간에 씹히는 맛이 밤 같아요. 밤. 너무 맛있어요. 잘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양념장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깻잎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아, 깻잎을 구입을 하시면 노지 깻잎도 있고 하우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노지는 햇빛을 쨍쨍 받아가지고 건강에는 굉장히 좋아요. 필요한 뭐 비타민 D도 많고 그런데 약간 뻣뻣합니다. 그 대신에 하우스는 그거보다 약간 영양가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그리고 큰 것보다는 저는 사실 요 정도 사이즈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많은 양을 할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닦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큰 양푼에다가 이 깻잎을 쭉 담아가지고 식초를 풀어서 한 5분, 10분 정도 놔두면 잔류 농약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수돗물에 하시고 많을 때는 식초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물기 제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기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양념장이 싱거워지고요. 양념도 잘 안 묻습니다. 그래서 잘 씻은 다음에 뭐 야채 탈수기를 이용한다던가 뭐 키친타월을 이용한다던가 해가지고 거의 물기가 없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포인트.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준비된 향신료에다가 위에다 넣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앞으로 안 하시고요. 이렇게 뒤로 양념장을 넣으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껍질껍질한 부분이 양념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붙어 있는데요. 너무 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 깻잎찜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뒤집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두 장에 하나씩만 넣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펴놓고 손을 잡고 계속 이렇게 너무 짜지 않게 그냥 뭐 티스푼으로 따지면 한 하나나 두 개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약간 양념장이 붉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드실 때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장씩 두 장씩. 정말 우리 어머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칼같이 그냥 양념장이 이렇게 똑 떨어진다요? 아주 물기를 잘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기 쪽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끼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바꾸면서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앉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를 이제 쪄보겠습니다. 자,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 상태에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찜기를 이용해서 그냥 그 증기로 그렇게 쪄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덜 익잖아요, 깻잎이? 그러면 약간 질깃질깃합니다. 그건 덜 익었다는 뜻이지만 푹 쳐져가지고 이게 식감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끓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양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3, 4분 정도면 아주 굿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제가 끓여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때 한번 맛을 보세요. 맛을 한번 보시고 이걸 한번 이렇게 딱 찢어서 먹어보면 조금 더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한 5, 6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흐미! 비주얼 보소! 자,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깻잎찜 완성됐습니다. 저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꼭지 부분 있잖아요. 꼭지 부분에 보면은 흙도 많이 묻어 있고 먼지도 많고 잔류 농약이 그쪽으로 좀 모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를 살짝 잘라 주셔야 나중에 이제 여러 명이 밥 먹을 때 또 너무 짧게 자르면 안 잡히면 열받거든요. 적당히 1cm 정도만 이렇게 놔두시면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와, 정말 깻잎은요 정말 신기한 게 이 뜨거운 밥에 이렇게 딱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찬밥에도 맛있습니다. 게다가 국수에다 먹으면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시집 같은 데 가면 항상 깻잎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한 10배 맛있습니다. 인공 조미료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냥 천연의 그냥 그 재료 본연의 맛으로 맛을 낸 깻잎찜이기 때문에 아주 남녀노소 아주 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약간 깻잎이 좀 비싸졌습니다. 조금 싸지면 제가 또 엄청나게 맛있는 깻잎 장아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바이.